자, 안녕하세요. 유니3D입니다. 강좌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오늘의 팁, 지브리스팁은 고지입니다. 고지는 스커핑에 최적화가 된 지브러시에서 작업하기 힘든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에 관한 작업을 할 때 지브러시에서 이렇게 하기 불편하다 하신 분들이 씁니다. 뭘 쓰냐? 보통 지브러시에서 할 때는 이렇죠.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옮기죠. 그죠?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죠. 또는 ZBrush에서 7버전 4R7 버전부터 나온 G모델러 이 친구로 거의 마야 기반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옵션들이 나오고 선택해서 이렇게 뽑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 Alt 누르고 선택하고 이렇게 동시에 뽑는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설정이 있어요. 네, 여러 설정들 뭐 아이슬랜드도 있고 그죠? 하여튼 이렇게 여러가지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또는 큐메신 이렇게 붙죠. 참 좋은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모델러로 G모델러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맥스나 마야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작업을 초벌의 이렇게 형태감을 잡은 다음에 G브러쉬로 가져온 뒤 스커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럴 때는 뭐 맥스나 마야에서 OBJ 파일로 저장하고 다시 G브러쉬를 킨 다음에 불러와서 작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고지만 있다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고지는 툴에 이렇게 고지와 all, 뭐 비집을 r 이렇게 옵션이 있는데 이거 하시기 전에 프리퍼런스 들어가시면 고지라고 했습니다. 설정입니다. 설정 프리퍼런스 영어로. 자, 고지 들어가시면 여기 pet update all pet도 되고 이렇게 선택해서 pet을 하시고 자 r을 눌러서 기본을 설정을 하시고 고지를 지켜주면 됩니다. 자, 하시기 전에 자 큐브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만 서브툴에 있는 오브젝트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근데 올과 비집을은 둘 다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일단 고지 하면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왔죠? 자,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또는 여기서 작업한 거를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1 자, 이 녀석을 쭉 소프트 쭉 옵션 화면 정도 해주시고 쭉 뽑았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옵션의 고지. 자, 선택을 하시고 고지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얘도 되고 뭐 플랜도 되던 것 같아요. 네, 어펜드 이런 첫 느낌이 있는 이것도 고지를 하시면 가져와집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엄청 작죠? 네, 오브젝트가 엄청 작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 이게 있어요. 익스포트에서 스케일을 조정을 하시고 고지를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달라졌죠. 지브르치는 상대적인 거여서 맥스의 작업할 때 이렇게 좀 익스포트 할 때 스케일을 좀 키워서 가져오시면 더 웰드하기도 편하고 그죠? 작업하기도 수월할 겁니다. 이거 너무 작아요. 보통 이렇게 한 칸 정도 돼야, 1인치는 돼야 작업이 가능한데, 예, 이렇게도 작업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작으니까, 네, 컨트롤 하기 힘듭니다. 자, 이렇게. 얘도, 뭐, 폴리로 바꾸시고, 작업하셔도, 네, 좋아요. 무난합니다. 친구를 이렇게 뽑고, 셀렉트 해주시고, 고지를 끌어주시고, 이렇게 변하죠. 네, 이게 고지입니다. 그래서 작업할 때 맥스에서 초벌로 형태를 만드신 다음에 ZBrush에서 가져와서 스컵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통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G모델러만 있으면 잘 다룬다면 굳이 이걸 갈 필요는 없겠죠. 네, 점점 발전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